이것도 성전 조각을 위한 기둥을 여러 형태로 수십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씩 다르게 뼈를 속에다 집어넣고 이건 이제 대리 속으로 뽑을 거예요. 그리고 겉 표면은 거칠거칠하게 돌 이렇게 터치를 넣고 속에 뼈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여기도 또 같은 거 이건 원으로 된 기둥이고 이건 사각으로 된 기둥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십자가 종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성전 기둥으로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십자가 역할을 하겠죠. 두 손을 벌린 그 모습이. 그리고 이쪽에다도 놓을 수 있어요. 여기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굉장히 조형적으로 보이죠. 창공에 파란 창공에 이렇게 십자가 대신 이 팔 벌린 여인상을 이렇게 뒀을 때 훨씬 더 조형적이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겠죠. 뭐 여기도 저번에 했지만 십자가 성전 조각 위한 거고 이걸 이제 여기다 뒀을 때는 또 이건 나름대로 또 아름다운 조각 다양하게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거칠은 표면에 부드러운 골고다의 뼈가 지금 약간씩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었어요. 사각하고 원기둥에서 뼈 시리즈에서 이제 이것을 실제 이제 성전의 기둥이나 또는 십자가 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